예, 오늘 그저 452페이지의 계약 해제부터 그지? 오늘 오전에 한 거니까 뭐 쉽게 할수 있겠죠. 자, 452페이지. 몇 페이지? 452. 틀린 거야. 1번 450, 27번 틀린 거잖아요. 1번 딱 보면 이행불능이 핵심이다. 이행불능 동그라미 하고 그지? 이행불능 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2번, 합의 해제, 동그라미. 그런 단어가 눈에 번쩍번쩍 보여야 된다.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하면 아무것도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 명일 때 행사인지 소멸인지 잘 봐야지.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인 경우 끊고, 그중 1인이 해제의 해제는, 자, 하는 거지. 행사지. 1인이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해야지? 전원. 그죠? 그래서 1인만 하면 효력이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어디에 동그라미?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지금 기출 문제인데, 29의 기출 문제, 최근의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한 칠판 딱 알고 핵심 단어만 잘 찾으면 해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8번 틀린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 그 오늘 했잖아요. 해제가 되었을 때 이미 제3자한테 가가 있을 때 제3자도 복귀해야 되지만 복귀하지 않는 제3자는 물권유. 그지? 근데 우리는 물권유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물권유로 해가지고 뭐 등기된 자, 대항력권을 갖춘 자,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게 책에서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관계? 이해관계. 자, 그럼 좋다. 물권유 다시 고개 들고 물권유는 두 개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허는 선의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 틀린 거 4번 한번 보면 28번에 4번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후 전에 끊고 양심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받지 않는다가 이거 뭐 선의만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지 그게 딱 보니까 쉽죠 그죠 그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알면 쉽지 이게 어렵다 쉽다 없다 요 알면은 그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가서 만약 내가 민법이 그냥 막연하다 그러면은 계약법이면 계약법, 물권이면 물권 해가 확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버리는 거지. 한두 번. 그 문제 풀면은 그 부분은 맞출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한다.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자, 29번. 틀린 것인데 1번 해제했다 하더라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세개다 된다 했잖아 그지? 그 2번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거다. 아까 왜 2번을 잘하는데 여러분 그냥 일반 하면은 제3자 보호는 뭐 법정 약정은 제3자 보호되지만 합의 해제 되는가 안 되는가 막 망설이는데 여러분 무슨 판을 알기 때문에 칠판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거고 3번 자 3번 어디에 동그라미? 이행불능 하면은 왜 틀렸노? 배운 거 가지고 해라. 느낌 가지고 하지 마. 이 어디에 나오노? 세 개지. 그렇지.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 용어는 뭐 제공하여야 하니까 OX, X.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래서 이게 딱 만약에 29번에 3번을 봤을 때, 아, 이게 몇 개구나. 세 개구나. 번지를 여러분이 찾는 방법 자꾸만 해야 된다. 자, 근데, 4번 잘 나오죠, 4번. 아까 했죠? 4번. 물권유인데, 원래는 채권유는 복귀한다, 그지? 근데 이거는 요 토지가 해제됐는데, 뭐가 됐는데? 토지가 해제됐는데 거기에 뭐를 지은 자, 건물을 짓고 또는 건물을 뭐한 자,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게 지금 4번, 29번에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주어 뭐 한 자는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지? 그거. 그 다음에, 뭐, 5번은, 공유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 별개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고출 친다. 무슨 지분에 관하여? 자기 지분에 관하여는 무슨 또로? 별도로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0번 갑니다. 30번의 1번 합의 해제 동그라미. 빨리빨리 판단하는 연습의 핵심 단어 합의 해제 뭐 없다? 이자 없다. 오, 여러 명일 때 전원에 하여야 한다. 행사 전원. 전원.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그지?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게 그냥 막 그 가짜로 가르쳐 준 게 아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막 그 여러분 다른 데서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갑이 을에게 을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근데 문제 풀면 안 풀린다고. 막 할 때는 그냥 쉽네. 아 맞다. 이해 속속 간다. 개똥.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풀 때 안 풀린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풀려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 해보니까 오늘 칠판인 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저가 몇 년을 하냐면은 20년 이상 한 노하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아, 선생님이 뭐 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이게 돼야 된다고. 지금은 여러분 다른 데 보면은 막 배울 때는 재밌는데 시험 풀 때 안 풀리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래서 30번에 2번 행사지, 그지? 행사는 뭐? 어렵게,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원상회복,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지? 그럼 일정한 시간 내에 이행하지 목적을 달 수 없는 계약, 이거 뭐, 정갱이 지체지. 빨리 그게, 정갱이 지체는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에 줄쳐야 되노?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하면 OX, X, 그지? 대금 채권을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됐습니까? 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 계약이 뭐된 경우?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지. 그래서 침해 당하지 않은 제3자 것까지 줄치면 물권유라 해야 된다. 이거는 침해 당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유다? 채권유다. 핵심 단어는 뭐?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은 하면 무슨 유? 채권유 하는 거, 그런 거. 문제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출 문제도 돌리고 다른 거, 요 학원, 우리 학원에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 그것만 계속 돌려도 합격한다고. 그 다음 31번. 31번, 그지? 반드시 기간은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 손해배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다. 양립주의. 정갱이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건 무슨 불능,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또 나왔네. 수인인 경우 하면은, 여러분, 수인인 경우 다음에 보고, 여러분의 행사인지 소멸인지. 소멸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행사지.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있다? 전원이 해야 있다. 1인이 하더라도 있다. 이건 뭐가 나와야 되노? 소멸 나와야지. 그래야지. 틀린 거 4번. 이거는 뭐고? 아까 했죠? 이건 세 개. 무슨 백? 명백.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럼 명백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언제로 기냐면 행위 시. 여기는 뭐? 해제 시. 해제 시에 놓으니까 해제 시. 꼭 기억한다. 특이한 거. 32번. 소급여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자, 32번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자, 어떤 사람? 물권유. 그게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하면 빨리 무슨 이유? 물권 이유. 자, 1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채권 양수 하면 채권 이유. 2번 채권 자체 압류. 물건을 압류인지 채권이 압류인지 그래야지. 채권 자체 압류. 그게 핵심이지. 무슨 자체 압류? 채권유. 그 다음 부동산을 감유. 부동산이 눈에 들어와야지. 물건을 감유 가처분 하면 물건유. 그럼 핵심 단어는 그 채무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해서 핵심 단어는 무슨 산이 핵심이고 부동산을 핵심. 그래서 그 물건유. 다시 1번 채권 양수, 2번 채권 자체를 압류, 4번 3번 부동산을 압류, 4번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임차인, 5번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정자나 매수인이나 똑같이 미등기 매수인은 아까 무슨 유? 채권 유지.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요 기출 문제 참 잘 만드셨다. 그지? 그 다음 33번. 여러분, 갑 소유 X 토지와 을 소유 Y 주택.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맞으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소급으로 보호되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해제되지 않는 제, 보호되지 않는 제3자 무슨 유 찾고 있노? 채권 유. 되겠습니까? 자,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어쨌든 이전 등기를 마친 자 무슨 유? 물권 유. 매수하여 그 매수인에 대해 가등기, 뭐 매수하여 등기 이전 등기를 마친 자나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뭐 가등기, 어쨌든 가등기권자도 등기다. 무슨 유? 물권 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이건 무슨 유? 물권 유. 리얼 잘 나온 데 있잖아요, 이거. 토지인데 계약의 대상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지. 계약의 대상은 뭔데? 토지인데 그 토지에 뭐를 지은 자? 건물을 지은 자, 건물을 매수한 자 이런 사람은 무조건 뭐 그 토지 매매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렇지.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34번 이렇게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근데 재밌죠? 예. 와. 그렇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역시 보호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권유. 무슨 유? 채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권유. 1번. 채권 양수, 채권유. 2번. 그렇지. 부동산을 감유. 이건 무슨 유? 물권유. 티가. 채권을 압류한 자, 이건 무슨 유? 채권유. 그러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 기업과 뭐 디귿 채권유 두 개 찾으니까 뭐 바로 나오잖아요. 막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보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럼 35번 갑니다. 해지 틀린 거. 해지. 자, 여러분 5번 기억나는데 5번 핵심 단어 합의해지. 합의라는 말이 들으면 뭐 없다? 이자 없다. 그렇지. 합의해제 합의해지 똑같다.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35번에 5번은 뭐가 핵심 단어? 합의해지. 그렇지. 밑에 똑같다. 36번도 역시 3번 뭐 합의해지 하고 뭐 없다? 이자 없다. 이자 가산 하면 OX X 그렇게 한다. 그지? 자, 그 다음 매매 갑니다. 자, 매매에서 그 1번은 어떤 문제냐면 고개 들고 여러분 과실, 매매에서 과실 나오면 어떤 게 있노?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인도 전 누구, 매도인, 인도 후 뭐, 매수인, 완납하면 무조건 누가, 매수인. 그거 핵심이라고. 자, 그럼 가자. 갑은 그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옳지 않은가?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경우 끊고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력했지 않았다더라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 인도받았다, 을이. 근데 아직 뭐 안 받았다? 등기 안 받아도, 과실은 누가 수취하냐 하면은, 등기 중요한 게 아니고, 과실하면 무조건 점유. 등기하고 관계없이 뭐, 점유. 그게 중요한. 등기하고 관계없이 뭐, 점유. 다시 등기하고 관계없이 뭐, 점유. 자, 인도받았다. 아직 등기 안 했다.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빨리. 매수인. 맞습니까? 예. 그거 1번. 그게 핵심이다.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경우 끊고 그 명의로 이전 등기 경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고 등기 안 해도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빨리. 누구? 누구? 그렇지. 매수인 을. 무슨 이득이라 할 수 없다? 부당이요. 누가 수취하니까? 을이. 맞습니까? 2번.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은 한 을의 대금 지금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자, 인도하지 않았다. 누가 수취하고 있노? 매도인 수취하고 있죠. 그럼 매수인은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과실을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 그럼 매수인은 돈 안 주고 있어도 이자 줄 필요가 없다. 무슨 이행이니까? 동시에. 그럼 매도인은 지금 뭐를 수취하니까? 과실을 수취하니까 매수인은 날짜 지나도 뭐 이자 줄 필요가 없다. 지금 무슨 말 한 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누가 과실을 수취하고 있습니까? 자, 매도인. 갑이 을에게 인도하지 않은 한 을이 대금 지금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하상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중요하다. 이렇게 긴데도 이해가면 잘하고 있다. 을이 격려받은 경우 끊고, 자, 을이 이전 등기 격려받았다.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자, 등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과실에서. 그렇지. 과실은에서는 등기 중요 안 하고, 오직 점유다고. 점유구나, 완납. 자, 등기 받았는데 아직 돈 안 줬다. 돈 안 줬다 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아직까지, 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단 말이고, 매도인이지. 무슨 도인? 매도인.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갑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 풀면서 원칙을 자꾸만 기억해야 된다. 등기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과실에서는 등기가 중요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럼 아직까지 등기는 받았지만, 뭐는 받았지만? 등기 인도 안 받았고 완납도 안 했다. 그럼 지금 누가 수취하고 있다? 매도인. 그럼 누가 수취한다? 매도인. 갑에게 기소한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3번 중요하죠, 그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 완납! 동그라미지. 완납하면 누가 기소합니까? 을. 5번. 취소된 경우, 남 5번도 잘 낸다. 뭐 된 경우? 취소된 경우, 뭐 없다. 이자 없다. 무조건 취소됐다 하면 원칙 뭐 없다. 이자 없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담보 책임 알죠? 무슨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잖아, 그지? 매도인 담보 책임, 전제. 매수인이 대금을 무슨 두, 모두, 뭐 했다? 지급. 지급했다. 지급했는데, 어디에 하자가 있더라? 재산권에 하자가 있더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누가? 매수인이, 그지? 누가? 매수인이.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몇 개 있노? 5개 있지. 전부 타인의 권리. 생각납니까? 돈 다 줬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 하니까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일부 타인의 권리. 이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100평 샀는데 100평은 맞는데 10평은 갑구고 90평은 갑구고 10평은 병거더라. 맞습니까? 그럼 자, 요런데 지금 그럼 요건은 어떤 요건이 중요하겠노? 아니 돈 다 줬는데 요건은 누가 중요하냐? 매도인 매수인 어느 요건이 중요하겠노? 항상 요건을 물을 때는 자 요건을 물을 때는 누구께 중요하냐면 항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람이 무슨 것 해야 깨끗해야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항상 시험에서는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람의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묻는다고. 그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항상 법원. 그럼 자 여기서는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모르냐. 선임이면 무조건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죄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감해 대금 감해 다 되잖아요. 그지? 근데 매수인이 처음부터 뭐 알고 있었어도 여기는 무슨 죄 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 악인 경우는 그럼 선인 경우는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은 무슨 죄만 해제만 요거는 선인 경우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인은 무슨 배상 없고 손해 대금 감액만 간단하게. 그럼 자 자, 빨리 담보 책임에서 딱 매수인이 두 부류. 매수인이 몰랐는 경우는 무조건 뭐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대금 감액하면 손해 선인 경우는 무조건 무슨 배상 있다 손해 악인 경우에는 원칙 무슨 배상 없다 누가 매수인 요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키를 딱 쥐고 있어야 된다고. 뭐를 쥐고 있어야 이게 그냥 원칙 없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어떤 기준을 물으면 항상 무슨 시 행위 시 그지 이행불능하면 뭐 불능시 해제시에서는 해제시 그지 계약에서는 뭐 계약체결시 이거잖아요. 기준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항상 담보책임에서는 누가 중요? 매수인 상태고자 매수인이 선이다 물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럼 여기서 시험은 선이면 다 돼. 그러면 시험은 뭐일 때? 매수인이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전부 일부는 매수인이 악일 때도 해제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배상은 없다? 누가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럼 요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수량 잘 말하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러분 그죠?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내용은 어디에 다 있다?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되노? 선생 노하우. 아, 저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선생 노하우를 알려고 노력해야지 책 내용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57.5점 받다가 쭉사발 난다고. 책은 공부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60점을 넘으려면 선생의 무화를 배워야?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제일 안 좋은 강의는 선생이 노하우 없이 책 내용만 설명하는 그런 강의는 들으면 안 된다고. 선생의 무화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요 두 개는 뭘 때도 있다.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 소유권 취득했는데 뭐 전세권 지상권자나 안 그러면 대항력권 아주 임차인 쓰고 있더라. 누가 쓰고 있더라? 타인이. 근데 타인은 쓸 수 있는 권리 있다 없다? 있다. 했는데 그래서 소유자가 매수인 소유자가 못 쓴다. 그걸 무슨 적 권리? 용익적. 그래서 요 수량 부족 용익 요거는 거꾸로 그래 딱 요건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그지? 요건 두 개는 악일 때 있고 요거는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지. 맞죠? 뭘 때만 있고 선일 때만 있고 악일 때는 없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담보적 권리 제한 됐습니까? 담보적 권리 제한 용익적 제한인데 자 두 개 부부 악일 때 있다. 그 다음 수량 부족 용익적은 아예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누가 악이? 매수인. 그렇지. 잘하고 기준은 매수인이 돼. 예.
그 다음에 이 담보적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뿐만 아니라 선의일 때와 똑같다. 자, 선의일 때 똑같다는 말은 선의면 무조건 무슨 배상이 있노? 손해배상일죠. 뭐 악의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이거 가지고 낸다고. 담보 책임은. 시스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기간? 제척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럼 요것도 담보적 권리,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에 소유권 상실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못 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요 경우도 제척 기간 제한이 없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선이면은 뭐, 나머지 세 개는 선이면은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면은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하는 거지. 특히 여러분 요거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죠. 뭐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1년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일부 타인에 의해서 안 날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하면 X.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도 관계없다.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하면 되거든. 누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더 나아가서 누가? 매도인이. 누가?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도 관계없고 누가? 빨리. 매도인이 일부를 뭐해서?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다시 합니다. 부부일 때는 악일 때도 있다. 수량부족 거꾸로 수량부족 용익은 매수인이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세 번째는 악일 때도 무슨 선의 악이 똑같다. 그럼 선의 손해배상이니까 악의도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거 하고 요런 거 가지고 낸다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 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 요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는 자 일단은 아까 매수인은 해제하고 무조건 그죠? 선의면은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 악의는 무슨 죄만? 해제만 하죠. 근데 이 원래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면 누가 권리를 행사합니까? 매수인이. 그지? 누가? 매수인. 자, 근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데, 자, 요 매도인이 선이다. 일반적으로 담보 책임 누가 묻습니까? 매수인이 묻잖아요. 정신 똑바로 챙겨라.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잖아요. 근데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매도인도 자기 건 줄 알고 매매했는데 누구 건 줄 알고? 알고 매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거더라 자기 거도 아니더라 자기 거. 그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걸 매도인 자체도 몰랐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매도인 스스로 무슨 죄 해제하면서 이제 뭐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슨 배상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지고 매수인은 알고 있으면 무슨 죄만 해제. 그래서 매도인 스스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잘 나온다.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매도인이 몰랐다 무슨 죄할 수 있다 해제. 그 외에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도인이 몰라도 해제 있다 없다 없다. 자 간다 한칸. 4, 5, 9. 자, 1번 틀린 거, 매매 틀린 거, 1번 틀렸습니다. 청량비용, 어떻게 하노? 청량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청량은, 에? 여러분 무조건 면적이 비례, 그게 아니고, 청량은 분쟁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A집, B집 해가 경계에 막 분쟁이 생겨가고 청량하는 거는 면적에 뭐 한다? 비례. 상린관계. 이거 그냥 매매하기 위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잖아요.
측량 비용도 계약 비용이다. 무슨 비용? 계약비용. 절반. 조심해야 된다. 분쟁이 생겼다. 면적이 뭐하고 비례. 만약에 이게 계약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뭐하기로 한다. 측량하기로 한다. 한다면 계약 비용은 절반. 민법은 무조건 한 개로 하면 안 된다고 상황에 따라서. 그럼 등기 비용은 권리 취득자. 말소 비용은 담보권 말소는 매도인의 의무다. 됐습니까? 말소 비용은 누구? 매도인 의무. 깨끗.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계약 비용은 균분.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측량이 계약의 내용이다. 무슨 분? 균분, 절반. 분쟁이 생겨서, 상인관계로 분쟁이 생겨서 하면 면적이 뭐하여? 비례. 등기비용은 무슨 취득자? 권리취득자. 틀린 거 1번.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인도와 동시에 박치기. 원래는 지참채무 가지고 가서 매도인의 주소지. 무슨 도와 동시에가 핵심 단어고, 인도와 동시에 박치기인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 그 다음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 의사표시한 때 생기고, 계약금은 특별한 말 없으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금을 지불해야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 다음 2번 틀린 거. 여러분 1번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계약 체결 그대로 받아 유효. 타인에게 속해도 누가 취득해서?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해 하여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계약비용. 계약비용은 아까 무슨 분? 균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아까 담보 책임이 있는데 됐습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데 담보 책임은 됐습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계약 책임하면서 내가 책임지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데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 알리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 무효. 그 다음에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해준 권리 책임지지 않겠다, 무효. 자, 알고 있는 하자 알리고 책임지지 않겠다, 유효. 모르고 있는 하자 책임지지 않겠다, 뭐 유효. 자, 3번 갑니다. 매도인이 알면서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하면 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효. 알면서 뭐 알리지 않은 하자 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책임을 면한다가 아니고 면하지 못한다. 박치기, 박치기. 인도 동시에. 무슨 동시에? 인도와 동시에. 그거 동그라미. 이건 뭐 대금 지급 장소,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자, 다시 고개 들고. 돈과 물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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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현금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물건 나중에. 물건 나중에. 돈도 나중에 해야지. 박치기이기 때문에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그래서 일방의 기한이 있다.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뭐 한다? 추정. 그게 5번. 당사자 일방이 기한이 있는 데는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 한다? 추정. 그렇게 한다고. 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매매는 매도인은 무슨 건 이전하고,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 금전. 재산권 어떤 게 있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전부 다 매매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전부 다 재산권, 채권 이런 거 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다음 4번 뭐 5번 갑니다. 5번. 여러분 일방 예약을 해 놨을 때는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은 예약자가 사겠다 하면 무슨 시? 즉시 매매 계약서. 그래서 5번 2번 일방 예약은 핵심 단어 무슨 예약은? 일방 예약은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생긴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자, 갑니다. 6번. 5월 1일 갑이 을에게 매도하면서 10일 계약금으로부터 같은 해 시기 계약금을 그로부터 2월 후 중도금 잔금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계약 언제 했다? 1일. 계약금은 며칠? 10일. 중도금 잔금. 틀린 것. 쫄이죠.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 나왔으면 막 그 면봉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딱 간단하게 갑과 을의 계약금은 낙선 계약이다. OX? X. 무슨 계약? 요물, 이제, 계약금 계약 나왔잖아요. 어디에 줄치해야 되노? 계약금 계약은 항상 어려울 때 막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건 쪼리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그럼 바로 틀린 거. 그럼 2, 3, 3 볼 거 없는 거지 뭐. 근데 2번 한번 보자. 을은 어쨌든 아무런 윗반, 위약금, 채무불량 이런 말 없죠? 그럼 계약금만 얼마 하면 무조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그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까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안 주면은 계약금 약정은 뭐 해제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계약금 약정을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물 계약. 그지? 계약금 계약을 위반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 13년 6월 10일 중도금을 뭐한 경우 지불한 경우 자 2월이니까 7월 10일까지죠. 근데 6월 10일 중도금을 뭐한 경우 지급한 경우 자 중도금을 주고 나면 무슨 없게 없다. 자유롭게 해약금에 한 해지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7월 10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됐습니까? 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해주지 않으면 어른 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그지? 전부 다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다. 자, 7번 갑니다. 옳은 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5.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자, 미리 중도금을 줘도 무슨 착수다? 이행착수. 그다음부터 100 자유롭게 있다 없다? 없다. 100을 산후에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하면, 자, 특히 매도인은 만약에 해제하게 되면 실제로 100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기억리은 찍었다. 맞다. 그 다음. 그 다음 틀린 거. 자, 4번인데 8번에 4번. 자, 고개 들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원래는 주가 무효면 계약금도 뭐 무효.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 안 받고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계약금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외에 해제라는 말은 쓸 수 없다. 4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자, 허가를 받으면 이제 다시 정상으로 간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다시 무슨 착수전까지? 이행착수전까지 무수롭게, 자유롭게, 없다가 아니다, 뭐, 있다. 그 다음 5번은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행을 체구하고 매수인에게 이행을 체구하고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있다 없다? 있다. 와. 자, 중요한 거는 무슨 착수고? 매수인의 이행 착수는 중도금이죠.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뭐고? 등기. 그래서 지금은, 자, 잘 봐라. 지금 잘 봐라.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도인이, 근데 만약에 아까 저 일단은 이행 착수가 있다. 그 다음 무슨 옷게 안 된다. 자, 이렇게 안 되죠.
이행착수는 누구에서 주로 이루어지냐면 매수인. 매수인은 중도금을 주는 게 이행착수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이행착수는 거의 없다고. 매도인은 등기서류 제공하는 게 이행착수다.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여기서 지금, 자, 매수인은 지금 가만히 있다. 계약금만 받았죠, 5번. 계약금만 받았죠. 그럼 자, 이제 무슨 착수? 이행착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매도인이 계약금 받고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무슨 최고하면서, 이행최고하면서 잔금 지불해라 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행착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다. 이행착수 이단이다. 지금 누구만 움직이고 있노? 매도인만 움직이고 있죠. 계약금 받고 이행, 잔금 청구하면서 뭐? 이행을 최고하면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행 착수이냐 아니냐. 만약에 그러면 그게 이행 착수면은 매수인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 못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무슨 착수가 아니면, 아니면 매수인은 포기하고 뭐 없었던 걸 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누구만 지금 움직이고 있노? 매도인이 자, 뭐 계약 이행을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잔금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지. 이거 중요하다. 판례 잔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행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그럼 5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매매해놔야 되겠노? 매도인의 잔금 지급 청구의 청구 소송은 무슨 착수 아니다?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뭐라 했노? 등기 서류 제공하는 게 이행 착수지. 잔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럼 이행 착수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매수인. 그치. 매도인에 의한 이행 착수는 거의 없다고. 매도인이 어떤 게 해도 매수인은 아직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면 무슨 없게 자유롭게 뭐 100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5번 됐습니까? 예. 중요하다. 그거.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10번 가는데 갑은 X가구를 을에게 1억을 매도하고 매매계약 1천만을 받고 잔금 9천만을 1개월 후에 지급하였다. 근데 갑의 규칙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위약금? 매도인이 약속 못 지키면 얼마 주기로? 천만 원. 계약금만큼 주기로. 위약금 약정. 그러면 매도인이 위반했을 때만 위약금 약정이 있고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럼 매수인이 위반하면은 매도인은 천만 원을 몰취하는 게 아니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다. 누가 위반하면은? 매수인이 위반하면. 즉 매도인에 대한 위반하면 바로 계약금 천만 원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이렇게 돼 있죠. 한쪽만 위약금 약정이 있다. 자, 갑니다.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한 건 갑과 을은 종된 유물이고 2번 갑과 을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는 을은 포기하고 해제 자유롭게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 밟기 위하여 갑에게 등기소 됐습니까?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행 착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꼭 기억. 자, 매수인은 무슨 금 준비해 가지고 잔금 준비해 가지고 가자 하는 것도 무슨 착수다? 이행 착수다. 아까 매도인에 대한 이행 착수는 거의 없다. 매도인이 잔금 지급 청구 소송에도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아니랬다. 꼭 기억한다고. 이행 착수가 중요하지. 이행 착수가 있고 나면은 그 다음 무슨 없게 안 되노? 자유롭게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이행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을 해제한 경우 을은 해제에 따른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죠. 해약금.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되면, 자, 을의 위반으로 해제되면 을의 위약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고 갑은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해야지. 왜? 을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에 대한 위약금만 정해놨노? 갑, 매도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 자, 누구에 대한 것만 정해놨다? 매도인. 매수인에 대한,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5번은 만약에 매수인이 위반했다. 바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 그치. 그 다음에 11번 몇 번? 할 거 없다. 그게 그거다. 몇 번? 11번. 자, 계약금 수령하고 중도금 잔금은 몇 개월 해주기로 했다? 1개월. 틀린 건데 4번. 을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을은 매수인입니다.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그 배상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4번, 11번에 4번은 무슨 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 무슨 회복 없고? 원상 회복 없고? 무슨 특징? 해약금에 의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11번에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약정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 자유롭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런 경우는 5번은 무슨롭게는 안 되고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반 위반 하면은 위반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12번 계약금. 여러분 포기. 1번 포기. 무슨롭게? 자유롭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 4번. 4번은 아까 해약금에 한 해제. 4번은 무슨 금에 한 해제? 해약금에 한 해제. 포기하고 해제할 거나 합의로 배제할 못한다 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5번. 자, 계약금 일부만 집어요. 야, 계약금 1,000만 원인데.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서에 적어놓고 400만 원 좀만 줬다. 얼마만 줬다?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직방 폭등 조짐을 보이더라. 매도인은 그러면 얼마 주고 해제할 수 있노? 2,000만 원 줘야 된다. 받은 대금 800만 원이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원래 계약금 얼마? 1,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줘야 해제할 수 있다. 얼마 받았어도? 얼마 계약금 하기로 하고? 1,000만 원. 아직까지 600 안 줬단 말이지. 근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얼마? 100. 얼마? 2,000. 거기에 지금 5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100을 상환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계약 기재된 원래 계약금 하기로 한 뭐 1,000만 원에 얼마? 100. 실제로 일부 금액의 100이 아니고 꼭 기억했는데 이런 거. 네. 오른쪽 올라간다. 맨 끝에 판례 입장이다. 그게 뭐다? 판례 입장이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그냥 쭉 풀면 안 되고 원칙을 아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13번 갑니다. 자, 여러분 항상 자 매매에서는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박치기. 담보 책임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매수인. 오케이. 와, 잘한다. 잘 배웠다. 그런 원칙이 되는데 담보 책임은 매수인의 요건이 어떻냐? 자, 그러면 원칙은 무슨 칙인데? 박치기인데. 그럼 매도인은 물건 안 줬다. 물건 받으면은 과실은 누가 수취하노? 매수인이지. 매도인이 물건 안 줬다. 그럼 매수인은 뭐 안 주고 있어도? 돈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 윗반? 이자 줄 필요 없다. 그게 1번. 틀린 건 찬데 X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인도되지 않으면 누가 점유하고 있노? 매도인. 그럼 또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됐습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행. 그렇지.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뭐 예를 들면 가가가가 붙어 있다든가 그거 말소되지 않은 불안한 항변권 엑스토절 미리 인도받았다더라도 이자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맞습니까? 예. 무슨 이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치. 동시행 상태가 되면 뭐 아까 무슨 지체가 아니고 이행 지체 아니고 이자 정지. 이자 정지 그거.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인도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을은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에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항상 여러분 등기하고 관계없다. 인도와 이자. 다시 뭐? 인도와 이자. 다시 뭐? 인도와 이자. 등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꼭 기억한다. 여러분 등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기억해놔야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13번에 3번은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게 핵심이지 그지? 이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4번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자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인도는 안 받고 등기만 되고 중요한 건 돈 은혜 줄치노 완제되지 않았다 하면은 됐습니까? 등기하고 관계없다 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있노? 갑.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갑. 굉장히 중요. 짱짱.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규칙은 뭐하고 인도와 이자. 인도와 과실. 인도와 과실이지 등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 다음 인도되지 않았다. 을이 대금 완제. 핵심 단어는 무슨 제? 완제. 무조건 누가 수취해야 된다? 매수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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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단어는 무슨 제고? 완제지. 그러니까 이 어렵거든. 하다 보니까 딱 5번에 무슨 제가 나오면은 완제 하면 누구? 매수인. 을. 완제, 완납 모두 지불한 경우 나오면은 제일 편한 거지 뭐. 무조건 뭐 점유고 뭐고 관계 없이 누가 수취 수인 그렇지 뭐 때로는 몰라도 그런 것만 가지고도 풀린다고 그게 딱 복잡할 때는 딱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딱 진정하면서 됐습니까 예 어 아 쉬운 게 나올 거다 하면 딱 5번에 나온다고 이거 어려운 거지 그지 그다음 14번, 뭐, 15번, 14번에 한번 보자. 틀린 거 찬데. 4번 한번 봅니다. 4번. 4번 찾았습니까? 네. 14번에 4번. 매매 공정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하고는 매수하지. 자, 일부가 타인의 원래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이죠? 근데, 자, 잔존만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하면 무슨 제, 해제하고 손해배상이다. 한데 그 해제하고 손해배상 하려면은 매수인이 뭐라야? 선이라야. 근데 악인 경우는 오직 대금 감액만 있다. 악의 매수는 안 날로부터 OX, X 언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해야지 그지? 너무 쉽죠? 그럼 여기 항상 요거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 매수인이 악이다. 뭐 계약일로부터.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이면은 선이면은 언제부터 요거 일부 타인에 걸리니까 뭐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 그것만 조심한다. 자 악이 하면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일부 멸실. 자 일부 5번 같으면 일부 멸실이죠. 일부 멸실 무슨 감액? 일부 멸실 대금 감액 선이면은 물을 거 없다. 대금 감액과 함께 무슨 배상? 그렇지.
선녀의 매수인 나오면 신경 쓸 거 없다. 항상 시험은 선녀의 매수인을 가지고 된다. 악의 매수인을 가지고 된다. 그렇지. 선녀의 매수인 나오면 무조건 된다. 15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는 권리를 내면 이제는 전부 타인의 권리지. 악의는 무슨 죄만? 해제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러면 이거 어디가 핵심이고? 전부 부는 뭘 때도 있다. 부는 뭘 때도 있다. 악일 때도 있다. 하고 악일 때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죠. 그냥 전부일 때는 악이 매수인도 무슨 죄 있다? 해제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요거 다섯 번째. 악의일 때 있고 악의일 때 없고 악의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2번 저당권 이상의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악의 매수인은 해제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유일하게 뭘 때도 악의. 요거는 선이면 무조건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그럼 요 선의와 악의가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럼 악의일 때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요거. 요게 지금 15번에 2번. 몇 번에 2번? 15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 3번 왜 틀렸노? 전부 타인이라는 함께 생겨.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이 아니고 뭐 이행이익. 신뢰이익은 딱 두 개밖에 없댔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계약 중도 파기 손해배상. 그지? 불법행위 신뢰이익. 그 외에는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렇지. 그 다음에 4번은 전세권 설정 용익적 제한. 무슨 적 제한? 목적 달성 여부. 목적 달성할 수 없어야 해제고. 그거는 용익적 타인은 영원히 씁니까? 조금만 쓰다가 나갑니까? 조금만 쓰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 또 선의 선의 항상 선의 선의 안 날로부터지. 계약일로부터가 아니고. 항상 이게 담보 책임에는 매수인을 가지고 낸다고, 매수인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낸다? 매수인. 그치. 자, 그 다음 16번. 20분까지 하고 시작. 갑은 저, 얼로부터 매수. 갑은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갑이 샀다. 그렇게 한다. 갑이 얼로부터 매수하는 상가물을 신청할 경우 법령제한 건물을 신청할 경우. 자, 여기까지. 여러분 토지 샀는데 토지 건물 못 짓는다. 뭐 요건이 안 돼가지고 법령제한으로 기타 등등 건물 못 짓면 물건 고장난 거하고 똑같다. 물건 하자. 무슨 하자? 물건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그지? 자, 어디다 줄치노? 법령 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딱 빨리 이거 물건 하자.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또한 통용하는 동네에 사용 기능할 수 없겠다. 옳은 거 됐어. 그래서 1번. 어디에? 목적물 하자. 오. 그래서 받는 거 바로 몇 번? 1번. 하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노? 그렇지. 계약 시. 항상. 됐습니까? 언제? 계약 시. 항상 행위 시 이랬잖아요. 언제? 계약 체결 시, 매매 시, 법률 행위 시. 다 좋다. 다시 뭐? 매매 계약 체결 시, 계약 시, 매매 시. 다른 말로 법률 행위 시, 행위 시. 계약 체결할 때. 그 다음 갑토지 고용된 선생님,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 자, 매수인이 악이다. 물건 지금 담보 책임이죠. 물건 담보 책임에 고장났다. 특정물 불편 둘 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알고 있었다. 하자 담보 책임. 다른 말로 물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무슨 죄? 해제.
요 물건이죠. 1년 6월. 6월. 하자 발견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오염산이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몇 월? 6월.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7번. 수령 지정 매매. 요거. 수령 부족.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악이 나오면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그지? 실제 면적이, 악의 면적이 미정은 틀린 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있고, 악인은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선의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있다. 있단데 없다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꼭 나오거든. 꼭 나오는데, 기본 막 흔들리면 안 되고, 딱 해가지고, 선의! 하면 무조건 뭐, 있다. 악이 없다.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수량 부족 100평이었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이건 계약 체결 사이, 이건 처음부터 10평이 없는데 일부 원시적 불러. 근데 전부가 아까 저 이미 불러갖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소위 전부가 원시적 불러 하면 무슨 체결 사이 과실? 계약 체결 사이 과실. 이거는 10평만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지. 그래서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이행을 권할 수는 없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무슨 적 불능? 전부가 원시적 불능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 잔존한 부분만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하면 무슨 죄? 해제. 근데 자 18번 틀린 것. 18번에 1번 아까 했죠.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로 본다. 토지는 그럼 결국 건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그 해제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해서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몇 월? 6월. 3번 손해배상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데 아까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인데 알고 있는 하자 뭐 하고 알리지 않고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면할 수 없다. 자, 근데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집니다. 무과실 하는데, 근데 매수인도 잘못이 있으면, 매수인도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매수인이 잘못한 거는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손해배상에서는만 그렇다. 깔 수 있는 거. 그래서 과실상계 저번에 했죠. 무슨 상계? 과실상계. 대리에서 과실상계는 있을 수 없다. 과실상계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손해배상. 교통사고 몇 대 몇. 그것도 무슨 상계고? 과실상계다. 항상 몇 대 몇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손해배상에서만 나타난다고. 그럼 이게 매수인도 잘못했다. 손해배상을 범위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참작에서. 이걸 무슨 상계? 과실상계. 그 다음 19번. 여러분 경매에서 경매도 근데 여러분 경매는 여러분 물건 담보 책임 못 묻는다. 경락 받았는데 내 가보니까 내리앉기 무슨 보?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 네. 자 1차 누구? 채무자.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 경락인은 매수인. 해제 또는 대금 감액. 무자력이다. 2차 돈 가져간 누구? 채권자. 대금 전부 또는 뭐 일부 반환 하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근데 원칙 손해배상 없다. 경매 이건 뭐냐면은 내가 경락 받았는데 그 살아있는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가처분권자가 소송해서 승소하면 경락인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럼 그때 내가 준 돈 누구한테 받았냐면 채무자. 채무자가 무자력이다. 누구? 채권자. 지금 됐습니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는데 근데 예외. 채무자가 하자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는 알리지 않았거나 채무자는 뭐 하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거나 채권자는 하자를 뭐 알면서 경매 신청한 경우는 손해배상이 있다.
자,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채무자는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 지금 다 경매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근데 알리지 않았거나. 요거는 뭐 하면서? 알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경우는 무슨, 경락인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됐다. 그런 경우는 이런 거 아예 담보 책임 있을 수 없고, 말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자, 18번. 1번, 물건 하자. 무슨 하자? 건물 못 짓잖아요. 건물 못 짓으니까 뭐, 목적물 하자. 2번,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물건이다. 매달 6월, 제척 기간.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고, 매전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아, 금방 한 거네, 18번. 8번은, 9번은, 만약에 매수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거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경매 절차. 갑은 목적물을 소유해 엑스토인을 매각받고, 자, 갑이 경락받았습니다.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자, 물건 하자. 있다, 없다? 없다. 자, 의대 동그라미 물건 하자. 없음이 원칙. 그 다음, 채무자 을이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경매 자체가 무효다.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건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자, 원칙적으로 갑은 누구에게만? 을에게 먼저 하고, 을이 무자력이다. 돈 가져간 채권자에게. 을이 자력 유무를 하고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1차적으로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지? 채무자.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 경우 담보 책임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 반환 채무는 됐습니까? 그 대금 반환 채무는 누가? 물건 소유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부담한다. 물건 소유자가 부담한다. 무슨 소유자가? 물건 소유자. 보통 때는 누가 부담하지만 채무자. 그 다음 20번 경매. 매수한 갑은 대금을 만나 X금을 소유를 Y와, 자, 경락받은 상태, 아이고 잔금만 돈 안 주는 상태에서 을 소유 Y건물과 뭐 하기로 했다? 교환. 1번 맞고, 2번 선의의 을은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X의 건물과 Y 토지, 다시 뭐 X의 건물과 Y 가격이 차이 난다. 뭐 차이 난다? 가격. 그럼 보충금. 자, 여러분 요거 예를 들면 갑의 물건은 1억, 을의 물건은 8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고 여기 주는데, 여기 줄 때 돈 뭐 예를 들면 뭐 1500을 얹어서 주기로 했다. 자기들끼리. 그럼 요걸 무슨 금이란다? 보충금. 꼭 뭐 1억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자기들끼리 과분 주고 여기는 돈 주는 대신에 얼마? 1500. 해가 그럼 9500. 해도 갑이 이익이잖아, 그지? 아니, 을이 이익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는데 요 차익을, 요걸 보충금인데, 요 보충금은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매매, 보충금에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하지만, 요 전체는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예. 보충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때는 매매 계약이 OX, X. 보충금 요 규정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고 해도 여전히 전체는 여전히 빨리빨리 교환 계약이다고.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지금을 약정해도 뭐다? 교환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교환 계약인데 어디에서만 매매 규정을 적용하노? 보충금에 대해서만.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 하자에 대해서 뭐 담보 책임 진다.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입니다 시가로 고지해도 여러분 교환에서는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기망이 안 되는 거 교환과 교환. 아니 교환과 광고. 다시 뭐 교환과 광고에서는 기망되는 경우 거의 없다. 잠깐 주셨다.